아이들을 성별로 여자아이로 남자아이로 분류하기보다는 그냥 그 아이 있는 그대로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아이를 키우며 남자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쓴 박하나입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자마자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아이의 성별이었어요.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졌었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남자아이라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거야, 혹은 얘는 남자인데도 무슨 애교가 이렇게 많아 라는 식으로 여자아이, 남자아이 이렇게 꼭 두 부류밖에 없는 것처럼 재단하는 그런 시선들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여자애는 분홍색, 남자애는 파란색, 장난감들도 여아용 장난감, 남아용 장난감, 애초부터 서로 다른 선택지가 제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자아이인 너는 혹은 남자아이인 너는 저쪽이랑은 어울리지 않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닐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성별로 재단하고 요약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태도일까? 아이들이 자기 자신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어요. 주변의 양육자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겪어왔던 차별이나 편견, 혐오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좀 이런 얘기들이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좀 더 성평등한 환경을 꾸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이가 보는 책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콘텐츠들이 굉장히 좀 편향적이었어요. 남성 주인공 위주고 여성은 굉장히 대안적인 역할, 보조적인 역할만 맡는 분위기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다양한 여성, 다양한 직업, 다양한 배경, 다양한 성향을 지닌 여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아이가 18개월 때쯤에 빠방은 아저씨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직 운전을 하지 않아요. 어쩌면 아이는 자기 세계 안에서 가장 많이 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어른인 제가 운전을 안 하니까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반성이 되기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운전을 하리라 이런 좀 작은 변화지만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장난감은 성별을 표기해서 여자아이, 남자아이로 구분하는 그런 업체들의 마음이 맞는 양육자분들과 같이 항의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 중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작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동등한 인격체로서 아이를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작은 사람들, 말 그대로 저보다 몸집도 또 아직 마음도 세상도 작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고, 또 저는 양육자로서 아이를 지도하거나 또 훈육할 그런 책임이 있죠. 아이의 독립성 혹은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내가 이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 대해 좀 더 알려는 노력, 공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굉장히 어른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화장실에만 가도 아이들 키에 맞는 세면대가 없고 대중교통을 타도 아이에게 맞는 의자가 없어요. 아이들이 나름대로 정말 고군분투를 하면서 이 세상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시절을 다 거쳤잖아요. 아이들에 대해 조금 더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아이들을 우리의 동료 시민으로 포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들이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자기 삶의 행동이나 어떤 말들에 제약을 두지 않고 살아가려면 아이들을 성별로 여자아이로 남자아이로 분류하기보다는 그냥 그 아이 있는 그대로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아이들이 여자답게, 남자답게가 아닌 나답게 자랄 수 있기를 꿈꾸는 작가 박하나입니다.